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건은 그 단순한 그 사건이 아니라 잘 아시는 대로 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여대생과 사장이라는 특수관계, 고용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정말로 연약하지 연약한 여대생이 피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진행된 상황입니다. 이후에 정말로 그 이전에 물론 비일비재하게 아르바이트생들의 인권 문제와 그다음에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성폭력이나 성폭행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걸 이 사건을 계기로 여론화된 게 사실입니다. 물론 그 아시는 대로 고인이 된 이 친구에게 정말로 죄송하고 미안한 것들이 저희 기성세대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말로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제 딸아이를 위해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염치없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진행되어 온 재판 결과는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9년이라는 구형이 내려졌습니다. 게다가 안전은 죄를 늘치기는커녕 저 살기 위해 죽음 대신 내려진 9년을 깎아보려고 항소를 했더군요. 9년형이 선고되었을 때 제 몸과 마음은 이미 분열이 되어 수술이기조차 힘겨웠습니다. 법이란 게 이래의 미약한 솜방망이에 불과한 거라면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앞으로도 제2, 제3의 피해자가 계속 속출하여 누군가의 가슴을 후벼파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저처럼 말입니다. 피해자들만 괴로움과 고통 속에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고요. 당한 사람은 살아도 평생 상처에 묻혀 살 테고 가해자들은 또다시 범죄의 대상을 찾아 헤매일 것입니다.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제 딸을 위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맞서 싸워 꼭 이겨서 하늘나라에서 편히 웃으며 지낼 수 있게 해주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가슴 시리도록 보고 싶고 그리고 사랑한다.